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이제 네이버 쪽에서 보안 담당자,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시큐리티 담당이라고 하는 경력자를 뽑는데, 이 구인 광고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뭐 이해킹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안 담당자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잡코리아이던 사람이던 그런 데서 이제 모이킹 담당이나 아니면 침해 대응 쪽이나 이제 보안 담당자들 구인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요구 사항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자세히 써 있다면은 한번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경력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신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년이 쌓이든 2년이 쌓이든 보통 이제 이직은 보통 이제 뭐 3년 차에서 5년 차들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이상 정도 이제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5년이 아니고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쟁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력이 나중에 될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와요.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1년, 2년 금방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경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보안 담당자로 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가. 꼭 어떤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꼭 그런 거, 그 회사들이 뭐를 이제 원하는가를 미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들을 목표를 가지고 세우시는 것이 좋죠. 저도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이버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뭐제 지인이 몇 분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만남을 하면서 이제 업무들을 좀 많이 듣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버그 바운팅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도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잖아요.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매일매일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해커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이트 해커 같은 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들에서 모이킹이나 취약점 분석가들, 이런 분들이 어떤 취약점을 찾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QA 단계에서부터 보안 검수가 아닌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계 디자인 단계부터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개발자들 이제 보안 교육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이제 기능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첩 분석도 하고 이제 동첩 분석도 하고 이런 흐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시큐어 코딩 아니면은 뭐 SDLC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보안 담당자를 들어갈 때쯤에 있는 그 회사들은 요것을 전혀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 이제 뭐 선임하고 같이 이제 너 때문에 네가 와서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만들어 갔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프로세스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디자인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보안 담당자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보안 담당자하고 차이가 여기서 좀 많이 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 일자, 특정한 일자를 가지고 내가 점검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는 가이드나 그런 것들, 보고서를 그냥 보안 담당자들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은 교육들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 보안 담당자들이 각각의 이제 개발자들, 운영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조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이킹 컨설턴트에 있다가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요.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갈 때는
그 자사 서비스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네이버라고 한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매일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최신 그런 플랫폼 같은 거나 최신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정해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언어들이나 플랫폼으로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피드백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이에킹 컨설턴트는 여러 회사들, 여러 고객들을 돌아다니면서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계속적으로 네이버라고 하면 네이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네가 만약 뭔가 보안 교육들이 필요해? 아니면 가이드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점검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시큐어 코딩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들도 다 지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할 것이냐 우리가 요걸 잘 보시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쪽에서 요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네이버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적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것도 굉장히 크죠. 왜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이에킹을 할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이에킹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온전하게 어떠한 그런 테스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뭐 취약점을 올린다거나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로 중점으로 나는 보안 담당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로 갈 때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당연히 사용한다. 금융권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망불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완화를 했죠. 예전같이 그렇게 강화를 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서비스 관점에서 아까처럼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위쪽에서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관련된 그런 모이킹 관점에서 특히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웹 서비스 또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iOS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또는라고 하지만은 사실 엔드예요. 네, 그래서 웹패킹, 뭐 안드로이드, iOS, 모이킹 경험들이 당연히 필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기 좋은 곳은 누구냐면은 당연히 모이킹 컨설턴트죠. 모이킹 컨설턴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나 금융권 같은 경우나 기타 대기업 쪽으로 갈수 있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모이킹 인력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IT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이킹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왜 그러면 서비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금융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보안 솔루션 운영까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융권 구인 모집들을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달라요. 실상 여기 원하는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취약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 안에 있는 요 언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네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나 이제 코틀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인데 실제 이제 웹 서비스든 이제 모바일, 지금 현재는 어째 모바일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와 이제 코틀린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뭐 플러터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네이버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개발도 좀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떤 솔루션 개발이라고도 할 수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뭐 제품화된 솔루션 정도의 수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개발자도 많고 좋은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봤던 부분들은 이제 자동화 도구들. 그러니까 요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최적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자동화를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 거지, 웹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동화 도구 개발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언어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들을 하기 위한 언어들, 능력들도 이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보안 정책 수립이나 기술 연구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보안 플랫폼도 좀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워낙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로는 뭐 횟수로 따지면은 한 1년 반에서 4년 반이니까 6년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6년 동안 하면서 당연히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확 느껴졌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게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최신 플랫폼 같은 거나 최신 언어들, 그 다음에 최신 그런, 뭐, 클라우드면 최신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을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좀 이렇게 활용적으로 할 수가 있냐, 좀 유익하게 활성화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할 때 당연히 이제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정보보안 파트 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 버리면은 계속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취약점이 네가 있는데 지금 당장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해도 굉장히 이제 서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능력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 때는 그냥 한국 인터넷 지능 같은 경우나 이제 표준적인 보고서들을 제시를 해요, 많이요. 근데 요거는 실제 그 언어를 가지고 담당자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고서들을 좀 이렇게 제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교육이나 이런 지식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저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뒤 아니면 5년 뒤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